자, 아까 이상식 후보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,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를 하는 것이 실정 하나 힘으로 된다고 보십니까?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예. 그러면 이게 김부겸 장관이 있을 때 권 시장이 반대를 했는데도 그 난색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이 지정이 됐는데 이거 해제하지 않고는 해제해야 됩니다. 수성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됩니다. 해제해야 그럼 됩니다. 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 과정이 규칙으로 돼 있는데 예. 헌법에 보면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뭐 법률이 원래 규칙보다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재산권이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예. 그거를 이제 법률로 하는 게 맞죠. 그렇죠.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예. 예, 고치면 되는 것이죠.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위헌 소지가 있어요. 그런데 모든 저는 행정고시 출신입니다. 모든 이제 우리 홍 후보께서는 법학 출신이 있으니까 모든 걸 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행정 모든 행정 현상을 다 법으로 자세하게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규칙을 둬서 규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. 그럼 포괄 위임의 금지 원칙에 반하거든요. 예. 포괄적 위임하면 안 되거든. 네, 예, 그건 맞습니다. 그 뭐 행정고시에도 나는 사법시험이었어요. 맞습니다. 행정보다 아니. 훨씬 어려운 사법시험이었어요. 꼭 그런데 훨씬 어렵지 않죠. 예. 아니, 제 이야기는 이런 그 행정도 법치 행정이어야 한다. 맞습니다. 법치 예. 행정 맞습니다. 법에 어긋나는 행정은 잘못된 거죠. 예, 만약에 그게 명백한 잘못이라면 뭐 위헌 뭐 법률 규칙 심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렇지. 예, 해야 돼요. 그러면 여당에서 그건 알아서 해줬어야지. 아, 예, 그게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당연히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예.